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오늘은 양파 피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 뭐 장아찌, 볶음 뭐 드시는 방법 많지만 또 오이 피클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드시면 또한 굉장히 또 맛있더라고요. 그게 지금 피클 소스 만들어 볼게요. 물 500ml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하는 겁니다. 피클링 스파이스. 뭐 여러 가지 향신이 섞여 있는데 월계수 잎도 들어있고 후추, 정향, 여러 가지 씨앗도 섞여 있는 피클링 만드는 향신입니다. 한 스푼? 저는 이 향을 좋아하니까 한 스푼 반. 여기 보면 후추가 좀 덜 들어갔다 싶으면 후추를 조금 더, 통후추입니다. 이걸 500ml 국물을 만들 건데요. 이게 딸이면은 국물이 조금 줄거든요. 그래서 물을 줄어두는 거 약간 감안해서 한 100ml 더 붓겠습니다. 설탕을 넣는데요.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줄이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설탕을 한 컵 하고 반을 더 넣겠습니다. 한 컵 반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맛이 자극적으로 굉장히 새콤달콤해요. 식초는 반 종이컵. 180ml짜리 종이컵입니다. 반이면 90ml입니다. 자, 여기다 이제 소금 간을 하는데요. 우리 보통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쓰는 거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떠서 한 스푼 반 팔팔 끓이겠습니다. 물을 낮추겠습니다. 이렇게 낮은 불로 끓이겠습니다. 지금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끓고 있거든요. 향을 충분히 좀 우려낸 다음에 이대로 그냥 피클을 이제 하면은 향도 좀 많이 빠져나오고 좋은데요. 좀 지저분하니까 좀 걸러내겠습니다. 저는 한 5분 정도 끓였기 때문에 불을 끄겠습니다. 그리고 식혀줄게요. 피클 국물이 이제 다 식었고요. 통에다가 걸러서 하시면 되고요. 아까우시면 이것도 같이 넣으셔도 되긴 한데요. 네, 이거는 양파가 좀 큰 거고요.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양파 장아찌 하고 남은 겁니다. 요거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큰 건 잘라서 넣으셔도 됩니다. 양파지도 맛있지만 양파를 피클 국물에 담가서 먹어도 되게 맛있습니다. 피자 드실 때 오이도 맛있지만 양파 피클도 맛있거든요. 이거는 통째로 넣으시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라 넣겠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큰 양파로 하면은 한 5개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. 이 통이 1.8L 그릇이거든요. 물에 조금 덜 담겨도 이렇게 놔두면은 숨이 죽어서 내려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실온에 한 2시간 놔두겠습니다. 요 실온에 몇 시간만 놔두시면 돼요. 근데 이걸 이제 실온에 놔두기 싫으면 냉장고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. 냉장고 넣어서 하루 저녁만 지나면 됩니다. 그럼 바로 드실 수 있거든요. 냉장고에 넣어서요. 24시간 딱 하루 지났습니다. 요거를 빨리 드시려면 채를 썰어서 하시면 몇 시간 후면 바로 드실 수 있는데요. 저는 이렇게 크게 썰었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채워지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. 매운맛이 없어졌습니다. 양파의 그 향도 나지만 피클링 그 향신 있죠. 그 향신이 나니까 저는 이게 좋아요. 그 향신 냄새가 나니까 맛있습니다. 피클링 스파이스 향신료가 없으시면 그냥 빼고 하시면 그냥 새콤달콤한 양파지가 됩니다. 치킨 같은 거, 튀김 같은 거 드실 때도 이거랑 같이 드시면 상큼할 것 같습니다. 두꺼운 부분은 아직 좀 맛이 좀 덜 들었지만 이쪽에 가 쪽에 있는 거는 맛이 들었습니다. 양파를 먹는 새로운 맛, 양파 피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장의모였습니다.